안녕하세요. 꼼지락 제이입니다. 오늘은 비가 그치니까 날씨가 매우 더운데요. 미리 가을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드럽고 가벼운 니팅감에 메리노울 100%, 고급진 선데이 실을 사용해서 간절기 아이템인 모티브 어깨줄을 한번 완성을 해보려고 해요. 우선 두 가지 디자인의 모티브를 이용해서 심플하면서도 포인트를 주는 어깨줄로 디자인을 하였고요. 원하시는 대로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컬러의 조합으로 완성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배색하는 실은 총 20에서 25g 정도 남기 때문에 다른 거 뜨개 하실 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티브 어깨숄은 두 가지 모티브를 각각 16장씩 총 32장을 완성해서 연결하고 테두리만 둘러주시면 됩니다. 영상은 두 편으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세부적인 디테일은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도안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같이 모티브를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사용할 실은 리네아의 썬네스강 썬데이 실입니다. 이 아이는 울실로 굉장히 고급진 실이거든요. 아주 약간의 은은한 이렇게 털감 보이시죠? 울실이고요. 굉장히 따뜻하게 활용할 실인데 얇은 두께를 가지고 있는 실입니다. 제가 요즘 요 썬데이 실에 꽂혀가지고 니트 한두개 정도 지금 뜨고 있거든요. 뜨개 옷이 시간이 걸려서 조금 더 완성되면 보여드릴게요. 제가 활용할 실은 100% 메리노 울실이에요. 그리고 총 50g 정도 들어있는데 총 길이가 235m로 생각보다 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컬러의 모티브로 완성을 해보실 분들은 이렇게 세 볼이면 완성하실 수 있어요. 배경 컬러가 되는 색상은 두볼 필요하고요. 배색이 들어가는 컬러는 한볼 필요합니다. 대략 20에서 25g 정도 남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뜰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 맨 앞에 보여드린 모티브 어깨숄은 세 가지 컬러로 완성했거든요. 이렇게 거의 아이보리 컬러인 휘트 크림 컬러 두 볼이랑 나머지 배색이 들어가는 컬러 한 볼씩 총네 볼로 완성을 해왔습니다. 역시 배색하는 컬러들은 조금 많이 남고요. 그리고 주가 되는 컬러는 거의 다두볼 활용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세 볼이나 또는 네 볼을 활용해서 모티브를 떠서 같이 한번 어깨숄로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모티브 A 한 가지 컬러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왼손에 실을 잡아 주시면 되고요. 저는 모사용 코바늘 4, 5반을 활용해 줄 건데요. 4, 5나 5, 5 중에 원하는 반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썬데이 실은 이렇게 울실이 들어있는 얇은 실인데 아주 약간의 이렇게 탄성을 가지고 있는 실이에요. 가장 먼저 매듭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바늘을 한 바퀴 꼬아서 꼬인 부분을 잡고 실 걸어서 통과시켜 주시면 되고요. 잡아당겨서 매듭을 작게 만들어 주세요. 자, 첫 번째 단은 매직링처럼 만들어 줄 건데요. 동그랗게 만들기 위해서 사슬뜨기 다섯 코를 해올게요. 이렇게 바늘에 실 걸어서 그 사이로 통과. 바늘에 실 걸어서 통과. 이렇게 다섯 개의 사슬뜨기를 가장 먼저 해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코. 저는 첫 번째 코에 이렇게 V자 중에 아래쪽에 보이는 한 가닥에만 바늘을 걸어줄게요. 그럼 반대쪽에는 두 가닥이 걸려있거든요. 이렇게 걸어놓고 실 걸어서 빼뜨기를 할 겁니다. 통과, 통과. 이렇게 동그랗게 원형을 하나 만들어주고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안쪽에 이렇게 작은 구멍이 하나 생기게 돼요. 자, 첫 번째 단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꼬리실은 안쪽에 계속 동그랗게 감아주면서 떠주세요. 가장 먼저 사슬뜨기 하나를 해줄게요. 우리가 한길긴뜨기 기둥코는 사슬뜨기 3개인데 조금 얇다 보니까 저는 먼저 사슬뜨기를 하나 해주고 매직링 안쪽, 이 원형 안쪽으로 바늘을 집어넣어서 그대로 실을 끌고 나와서 짧은뜨기를 해줄게요. 이렇게 두 가닥이 걸려있을 때 다시 한번 실 걸어서 통과. 이렇게 기본 짧은뜨기를 하나 해줬고요. 그 위쪽으로 약간 큼직한 사슬을 하나 떠줄게요. 이 아이를 기둥코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한길긴뜨기로 생각해 볼 거고요. 여기 방금 했던 사슬뜨기 했던 공간에 마커를 표시해 둘게요. 단 시작하는 공간 헷갈릴까봐 방금 마지막에 했던 사슬에 이렇게 마커를 걸어두도록 할게요. 이제 이 높이로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옆에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서
다시 원형 안쪽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끌고 나와 주시면 돼요. 바늘에 세 가닥이 걸려 있을 때실 걸어서 두 가닥, 두 가닥 이렇게 통과시켜서 한길긴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더 해줄게요. 그대로 원형 안쪽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더. 정확하게 보면 우리 첫 번째 코까지 한길긴뜨기 세 개를 해온 거예요. 한길긴뜨기가 네 개가 되게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둥코까지 포함해서 한길긴뜨기 세 개를 더 떠서 총네 코를 확인해 줄수 있어요. 이제 코너 부분은 사슬뜨기 세 개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사슬뜨기 세개 해주셨으면 다시 원형에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 네 개를 해올게요. 역시 꼬리실은 이렇게 안에 같이 잡으면서 떠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사슬뜨기 세 개로 코너를 또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네 개의 코너가 생기도록 다시 원형에 한길긴뜨기 네 개를 또 떠줄게요. 벌써 코너가 지금 하나, 두 개가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코너를 완성을 해볼게요. 사슬뜨기 세 개를 더 떠서 코너를 또 하나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길긴뜨기 네 개를 더 떠줄게요. 그대로 바늘에 실 감아서 원형 안쪽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4개를 연달아 또 해주세요. 역시 꼬리실은 계속 안쪽에 숨기면서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코너가 3개가 완성이 되는데요. 마지막 코너 부분에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첫 번째 단을 완성을 해줄게요. 자, 먼저 사슬뜨기 3개가 아니고 하나만 떠줄게요. 마커 표시했던 이 코에다가 저는 긴뜨기를 하나 해줄 거예요. 바늘에 실을 감아서 아까 마커 걸어놨던 공간, 이렇게 세워져 있는 사슬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사슬 중에 가운데를 찔러서 뒤에 두 가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대로 긴뜨기를 하나 해줄게요. 바늘에 실을 감아서 약간 길이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줄게요. 실 걸어서 세 가닥을 동시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코너가 네개 만들어지는 사각형이 완성이 돼요. 이제 이어서 두 번째 단도 시작해 볼게요. 자, 두 번째 단도 사슬뜨기 세 개로 떠주셔도 되는데요. 저는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 자, 이 코너 가운데 뻥 뚫려 있는 이 공간 아래쪽에 넣어서 짧은뜨기, 약간 길이감 있는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더. 저는 이렇게 시작을 할게요. 짧은뜨기 하나, 사슬뜨기 하나를 한길긴뜨기 한 코라고 확인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사슬뜨기 했던 공간의 한 가닥에는 마커로 표시를 해 놓을게요. 이어서 공간 안에 한길긴뜨기를 두 개를 더 해줄게요. 자, 그대로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가 총세 개가 들어간다 생각으로 이렇게 떠주시면 됩니다. 자, 기둥코까지 포함해서 한길긴뜨기 세 개를 해주었고요. 자, 옆에 부분에는 사슬뜨기 두 개. 그리고 다시 한번 두 번째 코너 부분. 이 코너 부분에도 얘처럼 만들어 줄 거예요. 한길긴뜨기 세 개를 먼저 떠줄게요. 코너가 또 하나 만들어져야 돼서 사슬뜨기 세 개로 코너를 다시 만들어 줄 거고요. 다시 아랫단에 구멍이 있는 공간에 같은 공간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세 개를 또 연달아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코너 안에 코너 부분이 또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네 군데 다 동일하게 떠줄게요. 이렇게 옆면 부분에는 사슬뜨기 두 개를 하고 넘어갈 거고요. 다시 또 코너 부분에 구멍 안쪽에 한길긴뜨기 세 개. 사슬뜨기 세 개. 다시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세 개. 이렇게 네 군데 다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옆면 쪽으로 올 때는 사슬뜨기 두 코로 넘어갈 거고요. 자, 그 다음 코너 부분에는 한길긴뜨기랑 사슬뜨기 세 개, 또 한길긴뜨기 세 개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한 바퀴를 쭉 완성해 올게요. 마지막 코너 부분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길긴뜨기 세 개로 쭉두 번째 단을 다 마무리했고요. 가장 마지막은 코너 부분. 사슬 세개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요. 사슬뜨기 한 코만 해주고, 긴뜨기로 첫 번째, 빼뜨기 해야 되는 부분에 연결을 해줄게요. 자, 마커 걸어놨던 공간을 보면은 이 사슬이 약간 서 있어요. 옆에 부분의 사슬은 딱 위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약간 옆쪽을 바라봅니다. 2. 기둥사슬에 안쪽으로 살짝 찔러서 두 가닥이 걸리도록 해준 다음에 그대로 긴뜨기를 해줄게요. 자,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서 빼뜨기 하는 공간에 넣어서 약간 긴뜨기가 너무 길어지지 않게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단까지 떠줄게요. 이제 세 번째 단도 이어서 떠볼게요. 이 무늬 위쪽에 연결이 되게 떠줄 건데요. 자, 기둥사슬 세 개를 해주셔도 되고요. 저는 사슬뜨기 하나, 공간 안쪽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약간 길게 하나 떠주면 돼요.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더 떠서 이렇게 한길긴뜨기 기둥코로 활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사슬뜨기 했던 부분에 마커를 걸어 놓도록 할게요. 단 시작코를 표시를 해 놓을게요. 자, 다시 한번 공간 안쪽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한개더 떠주시면 돼요. 세 번째 단부터는 코너에 이렇게 한길긴뜨기 세 개가 아니고 두 코를 떠줄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우리가 첫 번째 빼뜨기 했던 공간 구멍이 살짝 커져 있습니다. 여기 코부터 시작해서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세번 떠주시면 돼요. 그대로 옆에 있는 공간까지 한 코에 하나씩 총 다섯 개를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운데 사슬뜨기 뚫어놨던 부분에는 연달아서 사슬뜨기 두 개. 그리고 다시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위쪽에다가 떠주시면 돼요. 코너 부분은 한길긴뜨기 두 개로 떠줄게요. 그리고 사슬뜨기 세 개. 다시 코너 공간에 한길긴뜨기 두 개를 더 떠주도록 할게요. 두 번째 단하고 세 번째 단의 코너 부분의 개수가 다르니까 확인해 주셔야 돼요. 여기는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세 개, 한길긴뜨기 두 코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면을 동일하게 떠주시면 돼요. 자, 나머지 부분은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우선 세 개를 떠주시면 되고요. 가운데는 사슬뜨기 두 개, 이어서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세 개를 떠올게요. 나머지 코너 부분까지 포함해서 쭉한 바퀴를 둘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쭉한 바퀴를 둘러서 세 번째 단을 거의 다 마무리해왔는데요. 자, 마지막 코너 부분, 한길긴뜨기 두 개로 먼저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원래는 사슬뜨기 세코 해주면 되는데요. 여기는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마커 걸어놨던 단 시작코에 넣어서 긴뜨기로 하나 마무리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단 시작하는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마커로 표시해주시면서 뜨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단은 세 번째 단이랑 똑같이 떠줄게요. 그대로 사슬뜨기 하나, 공간 안쪽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사슬뜨기 하나. 이렇게 기둥코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세 번째 단이랑 동일하게 우리 코너 부분에는 한길긴뜨기 하나만 더 떠서 두 코로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한 코에 하나씩 이번엔 다섯 개 코를 떠주시면 돼요. 빼뜨기 하느라 살짝 커져 있는 공간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위쪽에는 사슬이 예쁘게 보입니다. 두 번째도 사슬이 약간 벌어져 있는데 이렇게 위쪽에 두 가닥의 사슬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떠주시면 돼요. 한 코에 하나씩 다섯 개 한길긴뜨기를 또 연달아 떠주세요. 그럼 코너 부분까지 총 일곱 코를 해왔습니다. 가운데 부분은 사슬뜨기 두개 해주시면 돼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 다섯 코를 한 코에 하나씩 떠주었어요. 코너 부분에는 우리 세 번째 단이랑 똑같아요. 한길긴뜨기 두 개를 공간 안에 떠주시면 되고요.
자, 삿을 세 개로 코너를 만들어주고 다시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두 개를 더 떠서 이 코너 부분을 다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한 바퀴 쭉 둘러서 네 번째 단을 마무리 해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네 번째 단까지 완성해 주시면 돼요. 다섯 번째 단은 전체 한 바퀴 쭉 한길긴뜨기로 둘러올 거예요. 자, 그대로 사슬뜨기 하나, 그리고 코너 공간에 그대로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사슬뜨기 하나, 이렇게 기둥코를 세워줄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사슬에는 마커로 표시를 해놓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그대로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그대로 쭉 둘러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가장 첫 번째 공간에 한번더 이렇게 코너 부분에 한길긴뜨기 두 개가 들어가면 됩니다. 아랫단에 일곱 개 한길긴뜨기를 떠둔 바로 위쪽에는 한 코에 하나씩 일곱 개 한길긴뜨기를 연달아 떠주시면 돼요. 두 번째 코는 약간 이렇게 사슬이 벌어져 있는데요. 두 가닥을 동시에 걸어서 그대로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떠주시면 됩니다. 쭉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뜨다 보니까 가운데 우리 사슬뜨기 두개 했던 구멍이 보이죠? 여기 구멍에는 한길긴뜨기 한 개만 떠줄게요. 그리고 나머지 일곱 개 코에도 마찬가지로 자, 위쪽에 보이는 사슬에 한 코에 하나씩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떠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또 코너 부분이에요. 코너 부분에는 한길긴뜨기 두 개를 먼저 안쪽에 떠줄게요. 아랫단하고 코너의 개수가 좀 달라져요. 그리고 사슬뜨기는 세 개가 아니고 마지막은 두 코만 해줄게요. 그리고 다시 코너 부분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두 개를 더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코너를 마무리 해줄 거고요. 가장 윗단에는 총 한길긴뜨기 19개를 떠줄 거예요. 그 다음 부분도 마찬가지로 먼저 한 코에 하나씩 일곱 개의 한길긴뜨기를 쭉 떠주시면 되고요. 가운데 사슬뜨기 했던 구멍이 난 공간에는 한길긴뜨기 한 코만 해주시면 돼요. 이어서 마찬가지로 쭉한 바퀴를 둘러오도록 할게요. 쭉한 바퀴를 다 둘러서 다섯 번째 단 마무리해왔어요. 지금 가장 마지막 코너 부분 남아있어요. 여기 코너 부분에는 한길긴뜨기 두 개를 먼저 공간 안쪽에 떠주시면 되고요. 사슬뜨기 두 개만 해주고 실을 잘라주도록 할게요. 그대로 바늘에서 실을 통과해서 이제 돛바늘을 활용해서 앞쪽에 고리를 하나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돛바늘을 활용해서 마커 걸어놨던 바로 뒤쪽에 있는 코, 마커 바로 뒤에 있는 코에 바늘을 넣어서 그대로 앞에 사슬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사슬, 실이 나오는 공간으로 바늘을 넣어서 뒤로 이동시켜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살짝 당겨서 사슬이 연달아 들어가도록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쪽에는 또안 보이도록 몇번더 숨겨주고 잘라 줄게요. 다 숨겨준 실은 잘라서 정돈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에 뜨던 꼬리 실은 한 바퀴는 쭉 안에 숨겨줬으니까 불안하신 분들은 돛바늘로 몇번더 숨겨주시고요. 저는 가까이 잘라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모티브 A를 떠왔습니다. 딱 한길긴뜨기로만 이루어져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구멍만 나도록 예쁘게 무늬를 넣어서 완성을 해왔는데요. 코바늘 4, 5바늘로 뜬 거랑 5, 5바늘로 뜬거 사이즈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깨 숄 가로랑 세로 길이 정하실 때 조금 더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5호반을 이용하셔서 완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4호반을 이용해서 뜬 아이는 대략 지금 가로 길이가 한 8.5cm 정도 가로 길이가 돼요. 가로, 세로 길이 모두 동일해요. 그리고 5호반을, 모사용 코바늘 5호반을 이용해서 떴을 때는
제 손땀에는 거의 9.5cm 정도 됩니다. 1cm 정도 차이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이즈로 완성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모티브도 한번 완성을 해 볼게요. 모티브 B는 색상 배색을 하면서 떠올 건데요. 이렇게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컬러를 활용해서 완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영상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컬러로 완성을 해 볼게요. 가장 먼저 왼손에 실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모티브 A랑 동일하게 우리가 매듭을 하나 만들어서 사슬뜨기 5개를 먼저 떠주세요. 사슬뜨기 5개는 동그랗게 원형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첫 번째 코에 저는 앞에서 한 가닥에 넣어서 뒤쪽에는 두 가닥이 걸리도록 해줄 거고요. 그대로 실 걸어서 통과, 통과. 떼뜨기를 하면서 이렇게 동그랗게 작은 원형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첫 번째 단부터 시작해 볼게요. 기둥사슬 3개로 떠주셔도 되고요. 저처럼 사슬뜨기 하나, 이 원형 안쪽에 반을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다시 사슬뜨기 하나. 저는 한길긴뜨기 기둥코를 이렇게 완성해 놓을게요. 이렇게 단 시작하는 공간에 마커를 표시를 해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한길긴뜨기 1개 기둥코를 떠왔거든요. 그 위쪽으로 사슬을 2개 더 떠주세요. 이 모양을 8번 반복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원형 안에 뜰 때는 우리 꼬리실도 같이 숨기면서 떠줄게요. 그대로 바늘에 실 감아서 이 작은 원형 안쪽에 바늘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꼬리실도 안쪽에 같이 숨기면서 떠주세요.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뜨기 2개. 다시 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뜨기 2개. 한길긴뜨기가 총 8개가 생기도록 반복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길긴뜨기 총 8개가 들어가도록 떠주시면 되고요. 가장 마지막에는 사슬뜨기 2코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아까처럼 사슬뜨기 하나 해줄 거고요. 그대로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서 첫 번째 코에다가 넣어서 그대로 긴뜨기. 긴뜨기 길이가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떠주시면 돼요. 자, 단 시작했던 공간에 마커는 빼놓을게요. 이렇게 작은 원형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두 번째 단도 색상 변경 없이 그대로 이어서 떠줄 거예요. 그대로 사슬뜨기 하나, 그다음 저는 공간 안쪽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사슬뜨기 하나. 이렇게 한길긴뜨기 대신 기둥코를 만들어 줄게요. 기둥코 어려우신 분들은 사슬뜨기 3개로 연달아 떠주셔도 돼요. 단 시작 코에는 마커를 표시해 두도록 할게요. 자,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3개를 떠줄 겁니다. 지금 한길긴뜨기 한 코를 떴고요. 바늘에 실 걸어서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하나 더, 딱두 개만 떠올게요. 가장 마지막에 되돌아오면서 여기에 한 코를 더 떠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이제 8개 공간에다 동일하게 한길긴뜨기 세 개씩을 둘러주시면 돼요. 자, 공간 안쪽에 넣어서 이렇게 공간에 한길긴뜨기 3개를 연달아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다시 공간에 한길긴뜨기 3개. 이렇게 두 번째 단을 쭉 반복해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한 바퀴 가장 마지막 구멍까지 한길긴뜨기 3코를 해왔어요. 사슬뜨기 한코 해주시고요. 처음 시작했던 공간에는 한길긴뜨기 2개만 떠왔습니다. 여기에는 다시 한번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1개를 하고 마무리 해주셔야 돼요. 여기는 가장 끝에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여유실을 두고 잘라줄게요. 그대로 실은 바늘에서 쭉 당겨서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끝에 부분은 우리가 실 정리를 돗바늘을 이용해서 앞에 고리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보면은 또 제가 마커를 빼놨는데요. 마커 있던 공간 바로 옆에 코. 정확하게 한길긴뜨기 보이는 부분 사슬에 넣어서 앞에서 뒤로 바늘 통과. 다시 실이 나오던 요 사슬로 바늘을 넣어서 뒤쪽으로 이동시켜 줄게요.
이렇게 사슬이 연달아 보이도록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서는 살짝 숨겨주고 매듭도 하나 만들어줄게요. 이번에는 살짝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숨겨줄게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가서 숨겨주고 다시 옆으로 이동하면서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매듭을 한번 지어주셔도 되고요. 조금 길게 숨겨주고 잘라주셔도 돼요. 위쪽에 사슬이 너무 당겨지지 않도록 실을 숨겨주셨으면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꼬리실도 안에 한 바퀴 감아서 떴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돗바늘을 이용해서 몇번더 숨겨주시고요. 이렇게 두 번째 단까지 완성이 됩니다. 이제 컬러를 변경해서 세 번째 단 떠보도록 할게요. 그대로 컬러 변경할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빼뜨기 사슬을 만들면서 약간 당겨서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어요. 이거 살짝 크게 최대한 일정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우리가 두 번째 단뜰때 사슬 하나씩 떴던 요 작은 공간들에다 바늘을 넣어줄 겁니다. 그럼 사슬뜨기 했던 요 작은 공간에 바늘 넣어서 시작을 해볼게요. 왼손에 실을 그대로 잡아주시고요. 편물하고 같이 잡아줄게요. 실을 끌고 나와서 사슬뜨기 하나, 저는 요 안에 짧은뜨기 하나를 먼저 조금 길게 해주고 사슬뜨기 하나, 이렇게 한길긴뜨기 기둥코를 만들어 주었어요. 어려우신 분들은 사슬뜨기 3개 해주시면 돼요. 자, 꼬리실은 먼저 안쪽에 잡으면서 뜰 겁니다. 그대로 첫 번째 공간에는 한길긴뜨기를 1개 더 떠주세요. 원래는 한길긴뜨기 3개를 떠줄 겁니다. 쭉 되돌아와서 마지막에 하나를 더 떠줄게요. 자, 이렇게 한길긴뜨기 먼저 2개를 떠주셨으면 사슬뜨기 2, 그 다음 공간에 한길긴뜨기 3개를 떠주세요. 이제 코너가 되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사슬뜨기 5개를 떠줄게요. 그리고 다시 그 다음 공간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3개. 또 사슬뜨기 2개, 다음 공간에 한길긴뜨기 3개. 세 번째 단을 뜨면서 약간 사각형으로 모양을 잡아줄 거예요. 자, 이렇게 됐으면 사슬뜨기 5개. 다시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3개. 그러면 사슬의 개수가 달라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각형 둥그스름한 모양이 완성이 돼요. 자, 한길긴뜨기 3개를 또 떠주셨으면 옆엔 사슬뜨기 5개 했거든요. 옆에는 사슬뜨기 2개. 다시 한길긴뜨기 3개. 또 코너가 생겨야 됩니다. 사슬뜨기 5개. 그 다음 공간에 한길긴뜨기 3개. 사슬뜨기 2개. 이제 마지막 공간이에요. 마지막 공간에도 한길긴뜨기 3개. 그리고 사슬뜨기 5개 해오도록 할게요. 가장 마지막은 처음 시작했던 코인데요. 처음 시작할 때는 한길긴뜨기 두 코만 떠왔거든요. 그래서 같은 공간에 처음 떴던 공간에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만 더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실은 잘라줄게요. 그대로 약간 여유실을 두고 잘라주시면 되고요. 바늘에서 실을 통과시켜서 돗바늘로 연결을 해줄게요. 우리가 단 시작하는 부분에 마커를 걸어 뒀거든요. 이 마커 걸어 놓은 바로 옆에 있는 이 왼쪽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사슬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되돌아와서 실이 나오는 공간, 이 사슬로 뒤쪽으로 바늘을 옮겨 주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사슬이 연결되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뒤쪽에서 조금 꼼꼼히 숨겨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떴던 꼬리실, 시작했던 꼬리실도 그냥 자르게 되면 혹시 불안하니까 여기도 중간에 매듭을 한번 지어주거나 또는 여기 안쪽에서 몇번더 왔다 갔다 하면서 숨겨주고 잘라주도록 할게요. 또실 정리를 나중에 한 번에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뜨는 중간중간 실 정리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세 번째 단까지 완성이 됩니다. 색상 변경해서 세 번째 단, 귀여운 꽃무늬가 나오죠?
자, 네 번째 단은 다시 원래 컬러 또는 새로운 세 번째 컬러를 활용해 주시면 돼요. 자, 왼손에 실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단은 한길긴뜨기로 쭉 둘러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이렇게 공간 넓은 부분, 사슬뜨기 다섯 개 했던 공간에 반을 넣어서 먼저 사슬뜨기 하나 이렇게 연결을 해줄게요. 그대로 바늘 공간 안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사슬뜨기 하나. 약간의 길이감 있게 떠주세요. 여기가 단 시작코입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은 여기 마커 표시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여기 사슬뜨기 했던 공간에 마커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꼬리실은 안쪽에 숨기면서 뜨도록 할게요. 먼저 한길긴뜨기 한 개를 해주셨으면 그대로 바늘에 실 감아서 한길긴뜨기를 한 개를 더 해줄게요. 원래는 여기에 세 개를 해줄 건데요. 먼저 이렇게 두 개만 떠줄 겁니다. 가장 마지막에 되돌아와서 또 하나를 떠줄게요. 그대로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위해 떠주면 됩니다. 자, 요 위쪽에 사슬에 반을 넣어서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세 개를 해주시면 돼요. 아래쪽에 있는 한길긴뜨기 위쪽에 이렇게. 그럼 코너까지 우선 다섯 개가 완성되고요. 사슬뜨기 두개 했던 부분에는 한길긴뜨기 세 개를 공간 안쪽에 떠주세요. 이어서 옆에 있는 코에도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자, 이제 코너 부분. 실은 여기까지 숨겨주고 잘라줄 거고요. 이 다섯 개 사슬했던 코너 부분에는 한길긴뜨기 세 개를 먼저 떠주세요. 공간 안쪽에 연결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슬뜨기 두 개, 다시 공간 안쪽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세 개. 자, 이렇게 코너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모두 다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연달아서 아홉 개 코를 또 떠올게요. 먼저 한 코에 하나씩 세개 떠주시면 되고요. 사슬뜨기 두개 했던 공간에는 이 공간 안쪽에 한길긴뜨기를 세번 떠주세요. 다시 한 코에 하나씩 세개 한길긴뜨기 떠주시면 됩니다. 코너는 설명드렸다시피 한길긴뜨기 세 개, 사슬뜨기 두 개. 다시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세 개로 코너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어서 쭉 마지막 코까지 떠오도록 할게요. 가장 마지막 코너 부분 뜨고 있어요. 먼저 코너에 한길긴뜨기 3개를 떠주고 사슬뜨기 2개.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한길긴뜨기 3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더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1개를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전체 코스가 동일하게 나와요. 자, 실은 약간 여유 두고 잘라주시고요. 다시 한번 바늘에서 실을 빼서 돗바늘로 앞에 고리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제가 단수링으로 마커 표시를 해놨거든요. 단 시작코를 표시해놨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사슬에 바늘 넣어서 고리 만들어 주시면 돼요. 위쪽에 사슬이 이렇게 예쁘게 완성되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요 아이는 안쪽에서 숨겨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잡고 뜨던 실도 쭉 숨기면서 떠왔거든요. 그래서 잘라주었습니다. 이렇게 뒷면 깔끔하게 정리해서 지금 네 번째 단까지 떠왔습니다. 다섯 번째 단은 세 번째 단 떴던 컬러랑 동일한 컬러로 떠줄게요. 자, 그대로 쭉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떠줄 건데요. 먼저 코너 부분, 여기 사슬뜨기 두개 했던 부분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바늘에 실 걸어서 사슬로 고정을 하나 시켜주시고요. 바늘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사슬뜨기 하나. 이렇게 약간 긴 느낌의 짧은뜨기랑 사슬뜨기를 활용해서 먼저 한길긴뜨기 하나, 기둥코를 만들어 줄게요.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총 15개를 떠줄 겁니다. 이 꼬리실은 안에 숨기면서 떠주세요. 그대로 눈에 보이는 사슬에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돼요. 아랫단에 한길긴뜨기 위쪽에 한 코씩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뜨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쭉한 코에 하나씩 15개를 떠왔습니다. 시작했던 코까지 포함해서 우선 16개를 떠왔어요. 코너 부분 떠줄 건데요. 꼬리실은 안쪽에 숨기고 있으니까 이건 잘라줄게요. 여기서 잘라주시고, 이제 코너 부분은 아랫단하고 동일하게 한길긴뜨기 두코 먼저 떠주세요. 그리고 사슬뜨기 두 개, 다시 같은 공간 안쪽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두 개, 이렇게 코너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도 한 코에 하나씩 15개 코를 또 연달아 떠주시면 돼요. 한 코에 하나씩 또 반복해 주셨으면 코너 부분입니다.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뜨기 두 개, 다시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두 개를 더 떠서 코너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섯 번째 단 가장 마지막 부분까지 끝까지 떠올게요. 쭉 둘러서 가장 마지막까지 한 바퀴 쭉 둘러왔는데요. 마지막 코너 부분입니다. 코너 안쪽에는 먼저 한길긴뜨기 두 개를 먼저 해줄 거예요. 그리고 사슬뜨기 두 코를 떠주면 됩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코너에 한길긴뜨기 한 코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은 한길긴뜨기를 한개더 떠서 끝을 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가장 마지막 부분은 또 동일하게 실을 약간 여유 두고 잘라주시고요. 바늘에서 실 통과 돗바늘을 활용해서 그대로 앞에 사슬을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두 번째 모티브가 완성이 됩니다. 첫 번째랑 두 번째 A, B 모티브를 활용해서 이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어깨 숄을 완성하기 위해서 똑같은 모티브를 16장씩 총 32장 만들어 오도록 할게요.